본 영상은 최고의 VPN, 노드VPN의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시리즈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널 초기부터 아이패드의 유용한 휴대성과 작지만 강력한 파워를 소개해드리면서 구매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아이패드 미니 6가 새롭게 업데이트되면서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디자인 변경 후 2세대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빠르게 가을에 출시될 수 있거나 늦어도 2024년 상반기에 출시될 수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가을 출시가 늦어지면서 아이패드 미니 7은 자연스럽게 올해 출시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미니 7 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년 새롭게 출시된 아이패드 미니 6는 완벽하게 디자인이 풀체인지업 되었습니다. 첫 출시 이후 무려 9년 만에 변신한 아이패드 미니의 디자인은 이미 출시된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디자인으로부터 많은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베젤 크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홈 버튼이 터치 ID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2세대 펜슬까지 지원하면서 미니 6로 해당 디자인 DNA가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큰 변화 후에 추가되는 디자인 변화를 다음 세대에서는 기대하기는 어렵죠. 아이패드 미니 7의 디자인은 큰 변화 없이 기존 미니 6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매우 유력합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아이패드 미니 6가 출시되면서 또 주목을 받았던 점은 바로 새로운 색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에서 추가 골드 정도로만 출시되는 아이패드 미니는 파스텔톤의 퍼플과 핑크 컬러가 추가되면서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퍼플 컬러는 아이패드 미니 6의 시그니처 컬러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기도 하였는데요. 미니 7의 색상도 기본 색상인 스타일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에 아이패드 에어에 추가되었던 스카이 블루, 알파인 그린 색상 정도가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색상은 출시 직전까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이패드 10세대 또한 핑크, 블루, 옐로우와 같은 대담한 컬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이패드 미니는 완전히 새로운 색상을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7의 가장 중점적인 변화로 예상되고 있는 점은 바로 새로운 칩셋입니다. 전작에는 당시 최신 아이폰인 아이폰 13 시리즈에 탑재된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었지만 클럭 속도가 낮은 칩셋이 탑재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기 아이패드 미니 7의 칩셋은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그리고 아이폰 15에 탑재된 A16 바이오닉 칩셋 또는 M1 칩셋이 될 수 있습니다. M1 탑재가 거론되는 이유는 아이패드 에어 5세대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는 애플이 바로 온디바이스 강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디바이스 강화 전략은 애플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전략입니다. 생성형 AI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AI 관련 가장 많은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순위가 바뀔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올가을 생성형 AI 기능이 포함된 아이폰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시리와 메시지 앱에서의 AI 글쓰기 지원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의 AI 기술은 온 디바이스와 클라우드를 통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점진적으로는 온 디바이스 형태로 전향하여 기기 성능에 따른 기능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 디바이스 강화를 위해서는 향상된 AP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노드 VPN에서 전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파를 피해서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해외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경우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연결된 스마트폰, 컴퓨터가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에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바로 악성 해커들이 심어놓은 무료 와이파이를 가장한 함정 등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쉽고 편리하게 보안성을 높여주는 방법 바로 NordVPN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전용 앱을 통해서 누구든지 접속 버튼 한 번 눌러주는 것으로 강력한 VPN 보안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 설정으로 인해서 외국에서는 시청할 수 없는 국내외 OTT 서비스를 막힘없이 가장 쉽고 편하게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노드 VPN입니다. 속도, 서버 안정성, 서버 숫자, 고객 서비스 등 세계 최고의 보안 회사 노드 VPN에서는 루트다인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새해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결제 시 쿠폰 코드에 루트9을 사용하시거나 아래 추가 정보란에 자동 링크를 사용하시면 최대 72% 할인 쿠폰과 추가 4개월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거기에 추가로 8K 지원 액션캠, 인싸 360 에이스 프로와 인싸 360 X3를 각각 추첨을 통해서 모두 두 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정보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는 64GB라는 다소 아쉬운 기본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영화, TV, 책, 만화, 잡지, 게임 및 다양한 앱을 저장할 수 있는 아이패드 시리즈는 특히 셀룰러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경우라면 낮은 스토리지 용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차기 아이패드 미니에서 기대되고 있는 기본 용량은 128GB입니다. 또 최근에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영상 제작과 편집 등의 비교적 고용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기에 최대 용량은 512GB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7.9인치의 디스플레이에서 홈버튼이 사라진 6가 출시되면서 8.3인치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향후 미니에는 8.7인치의 OLED 디스플레이 탑재를 고려하고 있지만 7세대까지는 전작과 같은 8.3인치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예정이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었던 젤리 스크롤 현상을 상쇄하기 위한 새로운 디스플레이 컨트롤러를 포함한 내부 재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및 맥북 디스플레이에 향후 OLED 적용에 관한 애플의 결정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미니의 경우 7까지는 기존 LCD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이패드 미니 6 출시 직후 차기작에 이미 120Hz 주사율의 패널이 주문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는 거짓 정보였습니다. 아쉽지만 120Hz의 프로모션 기능은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인 아이패드 미니 6는 2021년 9월 출시되어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특별한 외관상의 변화 없이 출시를 예정하고 있기에 출시는 작년 가을 또는 올해 초로 예상되었지만 최근 관련 동향을 보았을 때는 올해 상반기 출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7의 예상 출시일은 올해 9월에서 10월입니다. 애플에서 무엇보다 올 상반기에는 공간 컴퓨팅에 대한 모든 것을 전사적으로 집중할 예정이고 아이폰 16 출시와 함께 탑재되는 생성형 AI 업데이트된 시리를 올해 중반 WWDC에서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제품이 가을에 출시된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아이패드 미니 7의 기다림은 조금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는 출시 당시 많은 변화가 보여지면서 예상과 같이 $100 인상이 되면서 499달러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높아진 환율로 인해서 전작인 미니5에 499,000원에서 무려 15만원 인상된 649,000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64GB의 낮은 기본 용량은 기존 아이패드 미니가 가졌던 가성비 머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아이패드 미니7의 예상 출시 가격은 499달러입니다. 한화의 경우 올해도 비슷한 환율 추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60만원에서 67만원 사이 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이패드 미니7은 전작과 동일한 가격으로 칩셋 업그레이드와 기본 용량 업그레이드 그리고 새로운 AI 기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7 구매를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아쉽지만 올해 후반기까지는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WWDC 이사에서 보다 많은 힌트를 얻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